경희도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자가 격리 때뭐 했어요? 제가 많이 했죠. 다 했어요. 상상 못하는 거, 상상하는 거 다 했습니다. 격리하면은 들어가는 날 또 한번 검사 받아야 되고, 나와 때도 한번 그 전날 한번 받아야 됩니다, 검사. 근데 두 번째 검사할 때 우리 해주는 사람 알아봤어요. 제가 코를 이렇게 할 때 알아봤어요. 그래서 엄청 민망했습니다. 너무 민망했습니다. 코 할 때, 코 팔 때 이게 어? 저 아니에요?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그 뒤에 가서 제가 선물을 샀습니다. 선물 제가 아직 정리하고 있어요. 정리되는 사람만 먼저 보내고 아직 있어요. 진짜 제가 선물 많이 샀어요. 그래서 엄청 많이 한 다섯 여섯 박스 있어요. 제가 캐리어에 안 놓고 가족들한테 부탁했어요. 다 배송으로 보냈습니다. 왜냐면 캐리어는 너무 무거워서 좀 못해요. 저는 좀 힘이 없어요. 好放好顺, 我好喜欢. 对啊, 但有时候太顺 也是困扰. 老板很软, 很细, 很软. 我前几天去 一家店里面，然后呢，那个有个阿姨就突然过来讲我的话，说啊也不大，其实我的头发很漂亮，这样子，然后就一直摸，那我就站在那边让她摸，<笑>我就站在那边让她摸，然后我就想说啊好，说啊你平常都怎么保养皮肤呢？ 平常我就洗脸，多喝水，洗脸，擦cream，就这样，我没有擦化妆水，没有擦，我就之前擦cream，就这样。说习惯讲中文还是韩文，习惯的，习惯，两个都已经。 混合了吧，有时候讲一讲就突然讲韩文，有时候突然讲中文。我很常就聊天聊聊，然后就讲中文，不是聊天聊完就讲韩文。对，说可不可以挑战不眨眼10秒？但可以啊，拜托了，大家不要。<笑> 아, 한국어 안 까먹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직 기억 남아 있습니다. 수아有 近视吗? 有,我有 近视.你怎么会不知道呢?你怎么会不知道这件事情呢? 这不是众所皆知的事情吗? 合格呢? 哦,没有听到吗? 肚子在叫了。 개 소리 나왔어요. 어? 네. 어머, 감사합니다. 엄마! 우리. 너무 감동이에요. 제가 연락 안 했네. 연락 매니저한테 말 안 했어요.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아서. 샀어요! 아, 내가 갑자기 정신 들어왔어요. 정신. 정신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! 웬디 보고 이건가? 인건가? 이거요? 엄마 내가 와 내가 기분
도와줬어요. 좋았어.